KBS를 만나는 모든 순간 3분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김포 하네다 20주년입니다. 한일 양국 소도로 있는 가장 빠른 노선, 김포 하네다 노선 취항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3일 윤영중 사장은 일본 공항 빌딩과의 연례 회의를 위해 하네다 공항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 대표는 취항 20주년을 맞은 김포 하네다 노선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28일 K365 패션쇼를 시작으로 29일 김포공항 개항 65주년 발전 전략세미나, 30일에는 김포 하네다 노선 취항 20주년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12월에도 계속될 다채로운 기념행사 많이 기대해주세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빈대 차단 방역망 강화입니다. 빈대 걱정 없는 클린 에어포트를 위해 전국 14개 공항에서 특별 방역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사는 터미널 방역 횟수 증대, 유인트랩 설치 이외에도 현장 직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빈대 발생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예정인데요. 전국 공항에서 빈대 완전 차단을 위한 3단계 방역 체계가 운영 중이니 안심하고 공항 이용하세요. 세 번째 키워드는 우크라이나 수도공항 확장 사업입니다. 지난 12일 공사는 우크라이나 보리스피 수도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와 현대건설, 키이우 보리스피 수도공항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키이우 국제공항의 터미널 및 활주로 재건과 확장에 힘을 모을 예정인데요. 공사는 공항 운영 컨설팅, 항행 안전장비 제공 등 공항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항공기 조종사 1,000명 배출입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훈련센터 제트비행 전환 교육과정 수료생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8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과 베테랑 교관진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훈련센터에서는 매월 제트비행 전환과정훈련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항공기 조종사에 관심 있다면 항공훈련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키워드로 만나본 11월의 순간들, 더욱 알찬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KNC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슝!